추운 겨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보행 보조기를 후원하는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권용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제품 상자를 차에 싣는 손길들이 무척 분주합니다. 어르신들 보행 보조기 받아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해드리려고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나눔 실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마음 따뜻해지며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사회복지관협회 각 복지관 종사자들이 관내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전달될 1,8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 130개 물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 취약계층이 많은데요. 성인들, 어르신들 보행을 도와주는 보행기입니다. 이것을 연말에 좀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감나가는 고급형 보행 보조기입니다. 제가 이 공장 다 가서 보고 한 거라 어르신한테 드릴게. 바퀴랑 보시면 아마 이게 좀 다르죠. 우리 깜빡깜빡 경광등처럼 안전등 같은. 고양시 취약계층은 물론 의료진에 대한 나눔과 배려를 꾸준히 실천해온 희망브릿지 김정희 사무총장에게 고양시민들의 커다란 감사를 작은 폐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생활안전키트, 그다음에 속옷,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등 후원품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방역물품과 관련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특별히 고양시 의료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생필품이나 식료품, 의료진을 위한 도시락 등은 누군가의 노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담당해온 국내 재성금, 배분, 지원기관인 희망브릿지 전국 재구협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